반갑습니다. 2024년 1월 12일 테스트 서버가 열렸죠. 테스트 서버에 나왔던 마스터리 코어가 수정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커뮤니티가 이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크게 불이 났더라고요. 아닌가? 원래 불 많이 났나? 아무튼 신궁은 어떤 변경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상태 그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중요한 패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신궁이 6차 피어싱의 변경점은 총 4개입니다. 그 중에서 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애들을 제외하면 이거 하나입니다. 딜레이가 사라진 거. 근데 이거는 대부분 오류다, 착오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별 지장이 없어졌고, 이렇게 보면은 수치상으로 바뀐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뀌긴 했습니다. 피어싱을 찍으면 올라가는 스나이핑의 데미지 수치에 변화가 생겼는데, 1레벨 때 2%포인트씩 올려주던 것이 이번에는 1렙 때 보니까 4%포인트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미쳤다 이거. 전에는 최종됨 6% 정도의 상승량을 보였는데 이거 두배 올랐으니까 한12% 오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신나게 테스업에서 레벨을 올리는데 만렙을 찍으니까 그 전과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초반에 좀 강력하게 4%포인트가 오르게 하고 끝에 가서는 결국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어싱을 1레벨을 먼저 올려서 스나이핑 데미지 상승량이 조금 더 오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피어싱은 저번 영상과 비슷합니다. 아니 뭐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2%포인트나 4%포인트나 뭐 사실 그렇게 체감은 크지 않을 겁니다. 다음, 갑자기 신궁이 파이널 에임 로직이 바뀝니다. 타수 분할을 해줬는데요. 한 6.5? 환산 6.5 정도가 되면은 맥댐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주스탯이 이 이상인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패치지만 뭐 저희 레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똑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존 대비 2100%포인트가 오르긴 했어요. 데미지적으로는 상향이기는 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스플릿 발동 횟수가 최대 13회로 제한된다는 거. 스플릿이 터지는 것이 13번이 끝이라는 겁니다. 원래 파이널 에임 공격마다 터지던 스플릿에 제한을 걸었죠. 타수 분할에만 목적을 두었으니까 이런 문구를 적은 것입니다. 와, 만약에 근데 이거 터졌으면은 신궁 쌈 레전드 직업 되는 건데, 그쵸? 그래서 신궁은 뭐다? 피어싱은 그냥 그대로다. 파이널 에임도 뭐 데미지가 오르긴 했지만 그대로다. 아마 그대로 이렇게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 파이널 에임이 바뀌면서 스플릿이 터지는 로직의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파동 발동 횟수와 화살 발동 횟수에 맞춰서 스플릿이 같이 터졌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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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하게 친절하게 이번 파이널 에임 로직 변경에 대해 서술하신 분이 계세요. 역시 신궁이 고인물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항상 나타나십니다. 이분 좋은 글 많으니까 한번 이렇게 감상을 해보시고, 다음은 그란디스 주요 사냥터에서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컴팩트한 그란디스 사냥터 있죠? 거기서 뭐 맵당 한 개 정도씩만 뽑아서 피어싱으로 6분간 사냥해보고 제 소감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